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전유태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나비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9기의 대표 전유태입니다. 나사렛대학교 나비는 나사렛 비더센터, 나사렛이니어 세상의 중심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12명의 홍보대사 인원들이 대학의 공식 홍보 도우미로 대학 공식 SNS와 유튜브, 입학 도우미, 각종 행사, 홍보 모델, 홍보 행사 등을 주관하는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학교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나비만의 홍보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대사님들의 홍보 강점은 총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분담입니다. 나비는 영상, SNS, 대내외 총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사님들이 각 부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입니다. 나비 세 개의 팀은 각 부서의 일을 직접 진행하고 관장하는데요. 홍보 업무 진행 중에 타 팀의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팀에 없는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 서로가 교차로 협업하여 유기적인 12명의 팀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토론입니다. 대사님들은 한 주에 한 번씩 홍보 업무의 진행 상황과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업무 진행 방향들을 서로가 개선해주는 토론의 과정을 매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나비에서는 대내외 각종 행사 및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많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나비는 대학 공식 유튜브를 통한 학과 홍보로 KNU 이달의 학과가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학과의 교수님과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실습 현장 수업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과를 홍보하였고, 또 대학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홍보되는 과잠 소개,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 릴스 쇼츠를 제작하고 대학 홍보물 모델, 입시 상담, 고교 방문 도우미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나사렛대 홍보대사는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입학 후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먼저 홍보대사라는 직책이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나비는 일반적인 학교의 동아리들과는 다르게 보다 공적인 자리로서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대학생의 위치에서 업무의 진행 방향과 사업 진행의 부분에서 보다 사회적인 경험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강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학교의 얼굴이 된다는 자부심, 또 책임감을 지켜내는 자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안에는 유독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사렛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를 마음 놓고 홍보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나사렛대학교는 전 세계 51개 나라에 동일한 이름의 나사렛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는 천안에 유일한 나사렛대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51개 나사렛대학교의 네트워크가 활발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서 지원받으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곳, 나사렛대학교뿐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서 한계 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모든 수도권만 가야 하고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소외받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에서도 어느 한 분야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대학만의 강점을 살려 지방대학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홍보대사 국위 대표로서 11명의 단원들과 함께
우리 대학만의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홍보대사 활동으로 쌓은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또 필요한 인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해볼게요. 천안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앞으로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양질의 홍보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